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전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온누리의 꽃향기가 함께 녹음을 지켜가는 아름다운 계절 5월에 제231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이 회계 중에도 시민들과 함께 삶의 현장 속을 누비면서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활기찬 외정활동을 펼치신 우리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며 시민들이 가정의 달을 맞아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축제, 행사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경남구 시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누구에도 깊은 감사와 경례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화성 시민 여러분, 현재 화성시는 내년 흥내시 승격이라는 도약의 길에 서 있습니다. 성공적인 도약을 위해서는 이제 시선을 보다 먼 곳에 두고 보폭을 정리할 때입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화성시 의회에서는 이번 5월부터 화성 특례시 의회 시행 연구회, 화성시 의회 대중교통 연구회, 정조 인문도시 연구회, 화성시 법원 유치 연구회 등 총 4개의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실시합니다. 정책 개발 과제 및 현재 당면한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은 물론 미래 특례시 출범에 발맞춘 의정 활동을 펼치기에 작년에 이어 꾸준히 여러 의원님들이 연구단체에 참여하여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화성시 의회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연구 주제로 실효성 있는 연구활동을 통해 공부하는 의원상을 정립하고 민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발휘하여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2일간에 걸쳐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과 당초 본예산 등이 2,200억 원이 증액된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는 한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반영되어 시정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형평성과 효율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심도 깊은 심사를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일 23일날 실시되었던 2023 회계연도 결산 검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 시 예산은 3조 5천억 원 정도 규모로 2022년도와 비교하여 45억 정도 증가하였고 그 규모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산의 집행은 곧 화성시의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이자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적기적소의 사업 집행으로 시민들이 정책 효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불용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게 앞장서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5월은 가정의 달이자 감사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행복을 기념할 수 있는 날이 많은 것도 그만큼 가정이 소중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내 옆에 있는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여유와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해보는 5월이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주위에 그늘지고 소외된 이웃에게도 관심을 돌려 사랑을 나누고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231회 임시회가 우리 시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주는 뜻깊은 회계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기 계신 모두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